아마 이 창에서 오프닝하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. 깔수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네,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코어입니다. 깔수의 실력 검증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do this.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모드 없이는 용 잡으러 못 간다. 뭐 깔수가 이제 모드 없이는 게임을 못 한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, 그리고 모드 없이 한번 깨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무 모드 없이 드래곤 잡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, 뭐 이런 유의 말들이 되게 우후죽순으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깨기 노모 하드코어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하드코어를 안 한 지가 한 7년? 아니지, 하드코어가 7년이나 된 시스템인가? 하드코어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보고 그 이후로 내가 하드코어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. 굳이 하드코어를 해야 하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일단 뭐 게임 시작하자마자 마을 찾았으니까 마을에서 먹을 거 보충하고 철골렘 잡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철 파밍해주고 다이아 파밍해주고 금 파밍해주고 바로 지옥으로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작자란 침대 하나씩 챙겨주고요. 아 제발 밀지 마라! 야! 이제 맛있게 익어 있는 우리 건초더미 다 캐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사원. 이제 나무 캐려고 정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원이 있네? 다 캐진 않았는데 뭐 이런 나야 땡기지. 아 누가 밟았는데? 아 패스. 아 근데 재수가 너무 없었는데. 아 답답합니다. 답답해요. 답답합니다. 일단 돌 캐다가 지금 석탄도 발견했으니까 석탄도 야무지게 다 캐줬습니다. 아 예 어딨어? 골렘아! 오늘도 부른다! 그리운 그 이름! 골렘! 야, 어디가 있냐? 놀랍게도 골렘이 형이 안 계십니다.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. 아 저기 계시네! 오셈. 딱대! 나이스! 자, 딱 3개 줬네요. 아이고, 진짜야. 아니, 어떻게 딱 3개만 주냐. 아, 그 복갱이 만들어야지. 주변에 일단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지금 해가 지니까 하룻밤을 자긴 해야 될 것 같네요. 일단 길 건너 가봅시다. 강을 일단 건너갈게요. 자, 두 번째 마을 발견했고요. 두 번째 마을 그냥 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골렘 잡아가지고 또 하면 되는데 너무 귀찮. 자 그러면 이게 운명이네요. 이게 세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. 뭐 나쁘진 않아요. 난 좋은 거지. 아 몬스터 없네. 좋아. 폭발보호 안장 좋아요. 실 좋고 황금사가. 아 찰지네. 나머지는 그냥 다 바보죠. 일단 제가 이거 유저 플레이들 보면은 TN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저는 TNT를 안 써도 챙겨가겠습니다. 나 마을에 또 왔으니까 그래도 상자는 털어보자. 뭐 다이아라도 나오면 좋겠지. 에메랄드 절대 안 줘. 에메랄드. 와 죽는 줄 알았다잉. 오케이 두 번째 철골렘으로 얻은 철 3개입니다 또 주변에 뭐가 있나요? 어? 뭐야 저거. 난파선 아주 좋습니다. 마침 또 돌이 딱 5개 바로 난파선으로 가줍니다. 이거 뭐 구조물로 마인크래프트 깨기도 아니고 뭐 구조물만 엄청나게 발견하는 깔수입니다. 이러다가 루인드 포탈도 찾겠어요. 자 오케이 일단 갑옷은 좋으니까 갑옷 먹어주고 여기 있는 나무나 좀 캐갑시다. 어로로로로로로로 아우 예 달다 나무 달아. 아니 야 잠깐만 난파선 저기거든? 근데 난파선 하나 더 발견했네 여기에. 아니 뭐 마을 복 터졌어. 뭐 마을만 나오냐? 잠깐만 야 마을 왜 이렇게 많냐? 저는 부시를 좀 빨리 찾아놓는 편이거든요. 부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잉. 오케이 끝. 바로 앞에 찰스 좋아요. 철 수급이 지금 아주 좋아요. 철 수급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뭐 파는 족족 철이 나오고 있어. 아주 야무지구만. 일단 화로 4개 붐.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브릿지용 블럭 좀 파밍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하드코어 하면은 살짝 좀 집중해주는 타입이라가지고 혼자 그 다음 마인크래프트 할 때는 앵간하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. 자 갑옷 차차차차 6개 남았네요. 그럼 일단 양동이 하나 붐 방패 하나 붐 금이랑 청금석 구리 다 보입니다. 좋아요. 이제 하나씩 다 파밍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. 아이고 금 떨어져요. 알아서 잘들 피하슈. 부자 되겠어 우리 깔수. 아주 좋아. 오 야
어 뭐야 다이아다. 꽝. 또 다이아 아주 좋아. 다이아 어 두 개다. 어 뭐야 세 개네 네 개네 다섯 개다 여섯 개야 일곱 개야 홀리맨 듀 아 여덟 개야 임파서블 맨 브로. 와 이거 뭐냐 대박인데. 어 아홉 개였던 거임. 너무 좋아요.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바꾸고 다이아몬드 도끼기 뽑아줍니다. 아 이거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 태우고 싶다. 배를 하나 만들어두고 얘야 이러지 마라. 어 뭐야 다이아 있었네. 와 숨어있는 거 봐.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맨 브루. 용암 많은 곳. 자 이제 지옥문 만들자. 자 그럼 일단 화로가 4개 있으니까 용암도 많겠다. 그냥 용암으로다가 다 구워주면 되겠네요. 칼 그냥 만들죠. 다이아 2개 미련 가지지 말고 일단 칼 만들고 방패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싯돌 만들어야 되죠. 라이터 좋아요. 양동이만 하나 더 만들게요. 제가 원래 양동이를 2개 들고 다녀가지고. 야 항상 내가 지옥을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흑요석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겨. 굳이 이제 바스티온을 안 들리고 이제 엔더 진주를 다 모아버려가지고 지옥문을 만들어야 될 때 흑요석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흑요석을 가져가 줄게요. 오케이 바로 불 켜버려. 그렇지 용암 한 바가지 따주고요. 지옥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네더. 와 근데 지형이 너무 배드한데?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은 지금 저쪽으로라도 건너가려면 이거 파야 되거든요? 팝시다. 어 뭐야 이거. 어 루인드 포탈. 루인드 포탈은 킹정이지? 스트라이더를 타야 될 것 같은데? 낚싯대를 하나 만들고. 오케이. 나 여기 뒤틀린 김 끼워. 완성. 야야야야 봐봤다. 야 위에 있는 애만 좀 어떻게 떼놓을 수 없냐? 어 뗄 수 있네? 야 어디가? 야 너 어디가 이거 와 빨리. 야 엘리베이터야 왜 어디가? 야야 너 없어도 돼. 어 난 간다 이세카이로. 어 간다 형 간다. 야 여기서 저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. 브릿지를 해야겠죠. 야 이거 지옥 오자마자 발견했어요. 위치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. 진짜 너무 깔끔해요 이거. 오케이. 어 다이아 다이아 좋아요. 안장 안장 하나 더 챙기자. 그 다음에 스트라이더를 타고 가서는 말을 타자. 어 너도 잘 가고. 오케이 여섯 개. 오케이 일곱 개. 아 아까 템버린 곳이네요. 어 아홉 개 파밍 완료. 파밍 여기까지만 할까? 하나만 더 먹을까? 아니 몰라 어떻게든 되겠죠.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새에서 볼일 끝. 잠깐만 근데 하나 더 먹고 갈 수 있을 듯. 어우 예 10개 결국 10개 먹은 까였습니다. 10개 10개 오케이 드디어 첫 진주입니다. 아유 아이고 좋아요. 두 번째 진주입니다. 오케이 세 개입니다. 근데 이거 하도 내가 용을 잡다 보니까 그냥 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오히려 노멀한 게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. 아 근데 아까 떨어질 뻔하고 그랬던 거 보면 난이도가 높긴 해. 일단 계속해서 화살을 위한 이거 부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갈 작업. 야 니네 진짜 사랑스럽다. 좋다잉. 어? 좋다고? 그럼 이제 화살 작업 안 해도 되죠. 화살이 많으니까요.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줘야 하냐면 활 하나 만들어주고. 됐어 얘들아 고맙다. Let's go overworld. 바로 진주 만들고요. 아 눈이요? 오케이. 아 야 좀 그만 터져라. 아니 뭐 맨날 터져. 내가 만들면 터지더라. 다른 사람들이 던질 때 안 터져. 내가 만들어서 던지잖아? 터져. 이거는 내가 볼 때 모장 게이트다. 진짜 무언가 숨겨져 있어.
어, 왔다. 위로 올라가 봅시다. 위에 보이는데? 뭐야 이거? 아, 이것도 이따구로 돼 있네. 아, 이거 이따구로 돼 있어. 오케이, 옆에 또 방 있네요. 야, 또... 아, 찾았다. 찾았으면 됐지. 찾. 몇 개야? 다섯 개. 붐! 좋아용. 그럼 뭐 쓸데없는 아이템들 다 버려주죠. 가죽 버리고, 에메랄드 버리고, 문 버리고, 나무는 브릿지용 다 있어요. 이 정도면 아이템이 빠짐이 없습니다. 막힘이 없다죠. 예, 블레이즈 가루 이제 진짜 필요 없죠. 열려 있어요. 왓 슈터 버리. 왓. 자,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제가 혼자 게임하는 것처럼 좀 텐션을 죽이고 해가지고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, 일단 플레이하는 나는 되게 오랜만에 신선했어. 말을 좀 상당히 많이 안 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어. 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을 드래곤을 잡으러 가는데, 깔소는 과연 드래곤을 잡고 엔딩을 볼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냥 용한테 죽고 하드코어 맵이 삭제가 당하는가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그거는 까봐야 합니다. 냉장고도 열어야 알아요. 무슨 말이야? 냉장고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? 어, 아무튼간에 Let's do this. 아. 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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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코 팡팡 붐! 빵야! 영어로 슈팅! 아! 영어로 슈팅! 그렇지! 좋아! 여유롭게 황금사과 하나 씹어주면서 엔더 크리스탈 깨봅시다! 근데 어, 왜 이렇게 높냐 이거? 쉿! 쉿! 좋아. 닫겠다, 닫겠다. 굿! 오우, 예. 아, 좋아요. 좋습니다. 용아, 내려와. 이제 게임 끝났어. 어? 내려와라. 아니, 오늘따라 화살이 왜 안 맞냐? 아니, 왜 안 맞아? 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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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예. 야, 머리 딱. 아우, 예. 예. 예, 예. 미국 가자. 렛츠! 홀맨 듀드. It's hardcore. 플레이어, 깔수. 클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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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한 거예요, 하드코어. 하드코어 진짜 한 6년 만에 한 것 같아. 나 이거 학생 때 이후로 처음 해보거든요. 아무튼 간에 재밌었습니다. 방금 사과 먹어주고요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알 챙겨야지. 어딨어? 그치! 자! 오예! 들어가자! 우와!